김지현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앞쪽에 많은 공간 꺾어줍니다. 잡아놓고 슛! 오호!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현수아를 뚫어냈습니다. 스코어 1-0 주인공은 김민경 선수입니다. 자, 기어코 만들어내고 있는 충남 인터넷고 결국 후반전 45분 첫 번째 득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경기에서 김민경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는데 아, 지금 이 패스 이후에 현수아 선수가 잘 막아냈는데 이 공의 위력이 너무나도 강했을까요?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에 김지현 선수가 조금씩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다리 사이 공략 헤렘에서 빼냈고요. 아크 정면입니다. 그대로 접어놓고 슈팅! 들어갑니다!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송동아의 득점! 아, 지금 송동아 선수의 움직임 보셨습니까? 아, 그리고 셀레브레이션을 준비하는 송동아. 네. 송동아 선수의 득점과 함께 동료 선수들과 셀레브레이션까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아, 지금도 이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여기서 한 명을 제쳐내자마자 반박자 빠른 슈팅. 현수아가 날았습니다만 너무나도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던 송동아의 슈팅 그리고 셀레브레이션은 더욱더 완벽했습니다. 김지현 바깥발로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빨라요. 오른쪽 측면 제쳐냈습니다. 박스 안쪽 흘려줍니다. 잡아놓고 슈팅!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또 한 번 득점을 기록하는 김민경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민경 선수와 최다현 선수의 합작 셀레브레이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완벽하게 연결을 내줬고 완벽한 터닝 슈팅. 현수아 선수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셀레브레이션은 뭘까요? 자, 두 골을 넣어주고 있는 김민경 선수고요. 스코어는 3-0입니다.